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요 입고 있는 목티가 바로 에드와르도 목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따뜻하고요. 네, 올 가을 겨울은 뭐 거의 에드와르도 이 목티로 색깔별로 있거든요. 그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는 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늘 밝은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지금 며칠을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네. 예. 뭘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은? 일단은 뭐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랑 좀 한국 증시랑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기대감에 물류 대란이 완화될 것이다. 음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좋았으니까 앞으로 소비 시즌도 계속적으로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변수들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이 좀 매파적으로 간다라는 부분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경기 흐름이나 아니면은 이익 흐름들이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보다 취약했던 한국 증시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조금만 흔들리니까 여지없이 레벨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와중에 수급까지도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증시는 뭐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네. 내리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플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대했던 네. 변수들이 네. 좀 약해졌고 기대했던 변수가 뭐죠? 일단은 물류 대란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물류 대란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 소매 판매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고용까지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건 일단 미국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소비가 안 좋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소비도 안 좋고 중국 소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별로 안 좋겠다. 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이고 이 와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형 IPO가 있던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변수보다는 이런 수급 이벤트를 좀 역이용하려는 좀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벤트를 역이용한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꼬여 있는 이 수급 상황을 네. 역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공매도? 네. 공매도도 있고 선물 매도도 있겠죠. 선물 매도, 공매도. 일단은 뭐 정해져 있는 이벤트 안에서 네. 한국 주식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업종들이 시가총액 비중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매도를 한다거나 공매도를 한다거나 공매도 데이터는 좀 지연되기 때문에 좀 며칠 뒤 한 이틀 2, 3일 뒤에 확인하겠지만 공매도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통해서 좀 정해진 이벤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최근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영민 팀장님 보고서 자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강세 쪽으로 좀 보시다가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네네. 보셨는데 그 근거가 있으세요? 이게 갑자기 좀 바꾸시게 됐던 어떤 일단은 제가 작년 하반기 뭐 8월 9월까지 강세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전제가 병목 현상 완화였습니다.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잡힐 것이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지금과 같은 매파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병목 현상이 더 심해졌죠. 8월 9월 지나면서 더 심해졌고 정체 형성이 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운송 담당한 애널리스트 분한테 관련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디테일하게 봤더니 와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라서 그때 뷰를 꺾었고 그 과정에서 워낙 세게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톤 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 네가 세게 한 만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뷰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아실 것 같다라는 저희 전반적인 내부 의견이 있어서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핸들을 급하게 꺾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이 당황하신 분들 계셨고 좀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병목현상이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병목현상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풀리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병목현상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지금? 미국의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10월 초에 미국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반전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시작이 바이든 행정부의 90일간의 총력전이었어요. 네. 물류대란 내가 해결하겠다. 뭐 롱비치 향하고 LA 향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 딱 하면서 야 이제 풀릴 거야. 야 이게 풀린다라는 기대감에 확 튀기 시작했는데. 실질 데이터를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항만에서 얼마나 많은 물류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레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문제는 LA항으로 롱비치항에서 물동량이 10월, 11월 계속 줄었어요. 제가 그때도 자료를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총력전 하는데도 줄어요? 네.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10월 초에 자료를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심리적인 긍정적인 이벤트 맞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용이 더 빨리 개선돼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최근 고용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병목현상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흐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는 병목현상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 네.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났는데 네.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고용회복이 더딘 상황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더딘 속도로 고용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올해 7월, 8월 달 가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총 고용자 수가. 그렇게 된다면 고용이라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아픈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병목현상이 수급과 공급 간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 불균형의 격차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좀 소비 불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매 판매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솔직히 미국 쪽이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경제지표 부진,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변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만큼 많은데 물류가 돌질 않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요 흐름들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이 균형점을 찾는 데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프지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앞당겨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좀 약간 그 연결고리가 네. 사실 병목현상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지금 좀 약간 정점이 지났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걸 좀 완전 정상화로 보세요? 아니면 하반기도 계속 개선되는 추세고 완전 정상화는 사실 좀 쉽지 않다. 이게 아니 오늘 그 현대차 제가 네. 그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Q&A에서 했던 얘기가 그 현대차가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생산이 정상화되고 네. 이제 하반기엔 좀 본격적으로 네, 생산 네. 정상화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좀 비슷한 내용 네. 같아서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병목현상이 어쨌든 이제 풀린다고 현대차도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주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 확인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제 또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그쵸. 또 했다가 또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확인 그러니까 데이터로 확인되기보다는 그런 징후들이 나올 때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분기가 좀 아픈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만큼
반대급부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물어보셨어 그렇긴 한데 일단은 경질표 안 좋아지고 수요가 불안하다라는 게 들어오는 만큼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도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첫 번째 트리거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좀 진정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는지 여부. 왜냐면은 코로나19 상황하고 고용하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미국 고용자 수는 쭉 줄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쭉 줄어들면은 고용자 수는 쭉 늘어나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고용자 수와 월 평균 확진자 수의 평균 추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68. 거의 정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게 된다면 아 고용이라든지 경기 부진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한 달 뒤, 뭐 며칠 뒤에 확인될 수 있는 고용 지표에서 예상보다 나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예상보다는 좀 낫다라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그러면은 이제 고용이 개선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갈 수 있겠죠. 이러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2분기부터는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들이 네.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고 네. 이제 2분기를 지나면서는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목이 문제라면 네. 우리 수출 데이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수출 데이터는 잘 거의 역대급으로 잘 네. 나오고 있고 또 만약에 병목이 진짜 문제면 네. 예를 들면 뭐 물류, 해운 혹은 뭐 조선 주들은 그래도 저는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아, 자,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병목이 문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네. 수출 데이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물량 데이터와 가격 데이터.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물량은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량 전체예요. 네.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에너지, 정유, 철강, 화학 이런 시클리컬이라는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영향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물량이 증가한 효과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보다 좋을 때는 물량이 늘었을 때예요. 물량이. 그래서 저는 2022년에는 병목 현상이 좀 풀리면서 네. 가격 데이터, 가격 지표가 조금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수출 증가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한국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운송이나 시클리컬 담당한 애널리스트랑 얘기해봐도 그분들도 되게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오를까? 실적은 최고치인데 왜 안 오를까? 근데 그 답은 아마도 반도체의 흐름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실적은 반도체 업종 실적은 계속 상향 조정됐고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밀려났죠. 왜? 2022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클리컬이나 조선이나 운송업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너무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은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역성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이익이. 어디 가요? 시클리컬 전반적으로요.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쪽도. 아니, 시클리컬은 작년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상반기 때 5월까지 엄청나게 5월까지는 좋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답답한 게 그건 이제 올해 역성장은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빠진 지가 벌써 한 6, 7개월 돼 가는데 주가가 다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안 좋다고 더 빠지는 게 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더 레벨을 떨어뜨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성장에 대한 검증 과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긴축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금리가 뭐 강도는 있겠지만 네. 지금 레벨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야 되고 검증해야 될 것은 성장, 모멘텀, 그리고 방향성, 실적이나 업황의 방향성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익 모멘텀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익의 방향성이 밑쪽이 아래쪽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은 네. 뭐 많이 빠지면은 실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갭을 줄이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게 사실 경기가 좋을 때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잖아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지금 선행지수 막 꺾이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드문 케이스잖아요. 경기 꺾이면 당연히 이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통화 정책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돈을 더 죄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감주가 못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장님 생각에는 올해 봤을 때 경기가 터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터닝할 수 있다라고. 그럼 민감주도 생각합니다. 좀 그때는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는 네. 증시가 10% 오를 때 15% 20% 오를 업종이나 종목을 네.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증시가 10% 오를 때 뭐 7% 8%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반대로 가진 않겠지만 상대적인 강세, 시장을 끌어가는 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쪽은 저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은 조금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인터넷도 후보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올라오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동차는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눌려있던 것들이 좀 들어올 수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유럽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수요 전망을 보면은 2021년이 5.1%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은 9.1% 성장을 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로. 그런데 미국은 9%에서 5%로 둔화되는데 이 2021년 글로벌 수요를 끌어가는 게 유럽입니다. 22%. 네. 왜 유럽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럽의 소비는 지금 코로나19 충격을 절반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계속 겪었던 것도 있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인 회복기금을 작년 하반기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풀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2022년에 소비 쪽은 좀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점유율을 높여놓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차 전지까지 같이 패키지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은 좀 고민이 되긴 하죠. 여러 가지 악재들도 네, 있고 그렇죠. 규제 이슈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장에 대한 레벨 자체가 바뀔 것인가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사업들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새롭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신규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정상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2차전지하고 인터넷 말씀드리면 성장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갖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산업군들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좀 종목별로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네. 산업 전체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이익 모멘텀을 보면 1분기만 반짝하고 2분기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역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시는 분들은 네.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신약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업 전체가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성장주든 네. 뭐가 됐건 간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숫자를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숫자를 잘 봐야 되고 숫자를 보는 데 있어서도 검증이 돼 왔고 앞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네.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지속성이 생각을... 좀 있어야 된다. 네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유럽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이게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이 좋으면 유럽 경기가 좋으면 이게 중국하고 교류가 많잖아요. 네. 중국이 좋아지고 그 낙수 효과로 한국도 좋아진다. 네. 이런 걸로 제가 예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만약에 근데 유럽이 진짜 그렇게 좋아지면 이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맞을 가능성이 있나요?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최근 미중 갈등이 조금은 유럽까지 좀 확산되는 양상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위상, 경제 위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업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많이 갖춰갔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한국 기업들이 레벨이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유럽이 잘 되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 다이렉트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 많은 분들이 유럽 경제가 좋으면은 한국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요. 환율은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쪽에 힘이 센가요? 경제적인 힘이든 네. 통화정책인 힘이든 어느 쪽에 힘이 센가인데 일단은 올해 GDP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유럽이 셉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변수는 2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17년의 달러 인덱스 보자. 네. 왜냐면은 2017년에 미국이 네 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분기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102포인트였던 게 88로 떨어졌습니다. 88로 떨어졌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유럽이 미국보다 좀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한다는 거. 여기서 변수가 되었던 것은 20이었는데요. 그때는 2017년 1월 달에 그 당시 20이 총재였던 드라기 총재가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20이 그러니까 계속 FMC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이 쪽에서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어떻게 잡아가는지 통화정책 정서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해 주는지가 아마 2022년 외환시장 네. 달러, 원달러 환율 여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 역시 뭐 저는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네. 혹시 업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시지만 네. 그냥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여기인데서 우리 현재 코스피에서 혹은 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한 40개 종목만 원래 계열사로 다시 다 들어가면 바로 난 3,500은 갈 것 같거든요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알짜 회사들은 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반도체 하나 분사해갖고 하면 거기다 한 250조 할 거고 삼성 그쵸. 모바일 분사해갖고 거기다 한 100조 할 거고 삼성 어플라인 홈 어플라이언스 해갖고 가전으로 가 거기다 한 50조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고 작년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좀 올라갈 타이밍에 계속해서 그런 친구들이 발목을 잡고 있죠 계속 좀. 계속해서 빵빵 터지고. 네네. 올해도 이제 뭐 올 초부터 계속이 정말 역대급 IPO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러니 사실은 아무리 수출이 잘 되건 뭐 별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쵸. 못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네. 이것 때문에 몇 포인트가 빠졌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숫자화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분할을 하면서 신규 상장 그리고 물량을 계속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급이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네,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수급이 풍부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야, 10인가 BW인가 그 발행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연말에 막 돈 쓸 일도 없는 회사들이 막 맞습니다. 2년, 5년 뒤에 걸 갑자기 땡겨갖고 발행할게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 뭐 이 회사들한테 어떻게 믿고 우리가 주식을 사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거든요. 네. 이거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업이나 오너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효과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이벤트들 안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그로 인해서 한국 주식,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대책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댓글이나 그런 데 보신 것처럼 국회 국회로 가까이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아니 그래서 뭐 아무리 사실 이제 2000 그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그 코로나 때 이제 이른바 뭐 동학 게임 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열기를 갖고 들어오셨고 나름 이제 야 기관이랑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 용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기셨고 네. 그래서 정말 뭐 그때부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막 생기던 시점쯤에. 기업들이 야 개인들 돈 많이 들어오는데 그쵸. 이참에 한번 땡겨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가 싶어갖고 이제 미장으로 가시고 코인으로 가시고 뭐 이렇게 지금 간 게 현재 상황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투자 환경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 1월 뭐 상반기부터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 선행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OECD를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미국보다 더 덜 좋은, 안 좋아지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갔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한국 증시라든지 신흥 아시아 쪽이 좋아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요인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환경 안에서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시장이 망가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극복할 정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겨낼 정도의 경기 성장이 있다면 네. 시장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흐름입니다. 경기 흐름이 좋고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은 결국에는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들을 좀 극복하면서 네. 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정말 올라갈까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드는 생각은 네. 여기서 아무리 경기 좋아지고 수출 잘 되면 정말 우리 기업들이 잘 갈 수 있을까? 그렇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네. 외국인들도 사실 이제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이런 그 주주 가치를 전혀 저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사실 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인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 펀드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뭐 몇 조 뭐 몇 천억 단위 몇 백억 단위로 들어올 텐데 그 돈 들여서 들어왔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뭐 분할 상장을 한다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난 이거 용납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북쪽 때문에 생긴 리스크보다도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기업들의 문화 때문에 생긴 리스크 네.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아니면은 네. 뭐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그런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은 안 좋은 이슈들 투자 환경이 계속적으로 위축될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앉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부각돼 보이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하고 네. 이 안에서 미국은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 유럽은 펜트업 디맨드 중국 쪽은 좀 성장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네. 좀 매칭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건 중에 하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2,700까지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네, 네. 3일 정도 계속 빠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PBR 0.900까지 거의 왔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좀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너무 어렵죠. 여기서라도 현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그 앞서 그 부장님께서는 그 오히려 기술적 반등 한 2,955면 현금화하고 다시 또 저점 매수를 해보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좀 그러니까 짧은 시계열하고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그림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오늘같이 2,700 또는 더 밀려나는 경우에는 밀리는 대로 더 분할 매수해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700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요. 네. 2,700에서 또 밀려난다. 라고 하면은 한 20% 더 사시고 여기서 더 밀려난다. 또 20% 더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연말에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스윙 트레이드라고 많이 하시죠.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등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이 세진 않을 것 같은데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올해 12월 고점에서 지금 2,700까지 떨어진 것을 절반 정도 되돌린다고 본다면 2,850, 2,880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조금 더 밀려난다면 바이 더 딥 구간으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2,7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 밴드를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저는 12개월 forward PR이나 PBR 같은 경우보다는 이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감,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1배 수준이 2,63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언더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긴 호흡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바닥을 잡고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의 상승 그리고 8, 9개월 정도의 조정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큰 트렌드에 있어서 중기 조정은 어느 정도 8분홍선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막판의 공포감이 극도로 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공포감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때 아마 사신다면 저희 코스피 밴드가 상단은 3,330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죠? 가시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너무 그림이 뭐 가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가정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거나 퍼즐이 맞춰질 때 시장은 더 뜨겁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 작년 2021년 10월 11월만 하더라도 2023년이 돼야지 상승반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고요. 코로나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320만 명 나오면 뭐 난리가 났죠. 안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병목현상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점을 지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은 더디게나마 개선되고 있고 이거를 풀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들도 조금씩 더 가셔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더 나빠질 때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이 상황이 지나면 뭐가 벌어질까에 대한 그림들을 네. 하나 둘씩 그려보시는 것도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쭉 말씀 좀 나눴고요. 정프로가 중간에 잠시 흥분했던 것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뭐 오래 봤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우리 스마일맨 항상 그래도 밝게 나와주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우리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